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페트병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페트병 두 개를 이용해서 수중 토네이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진짜 간단할 거예요. 네, 페트병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물을 까치워 줄게요. 네. 아, 흘렸다 흘렸다. 와! 피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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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요.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안 되나 봐요. 아까는 물을 빨리 다 붓고 싶어서 엄청 빠르게 막 붓다가 다 쏟았는데 이렇게 조금씩 부으니까 물을 쏟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페트병에 물을 가득 넣었는데요. 여기에 식용색소 가루를 넣어줄게요. 아무래도 수중 토네이도가 투명 색깔보다는 색깔 있는 게 더 이쁘고 멋질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넣어서 좀 섞어야 되는데. 오, 됐다 됐다. 자, 이렇게 색깔이 입혀졌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페트병 하나를 위에 놓고 테이프로 고정시켜 줄게요. 테이프를 단단하게 붙여줘야지 물이 안 새겠죠? 자. 됐다, 됐다, 됐다. 자, 자, 됐어, 됐어. 자, 끝이에요. 자, 이제 이거를 돌려주기만 하면 수중 토네이도가 우왕 일어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수중 토네이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3, 2, 1, 얍! 짜자잔! 뭐야? 왜 안 돼? 이게 아닌데? 왜 안 돼? 뭐야, 이게 아닌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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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야지! 돌아! 빨리 돌아라고! 여러분, 수중 토네이도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약간의 회전을 줘야 되는데 허팝이 회전력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할 건데요. 이렇게 돌리고 조금 흔들어서 놓아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야! 바퀴 돌고! 야! 오, 돈다, 돈다! 오, 돈다, 돈다! 오! 오! 뿌뿌! 다시, 다시. 오, 재밌다, 이거. 이거 허팝에도 너무 재밌는데, 이거. 어릴 때 많이 하던 건데. 이렇게 하니까 오, 이렇게 하니까 오, 이야, 돌아가, 회전 회오리 토네이도, 오, 빠밤, 와 이거 재밌다, 이야, 이야. 오늘은 허팝이 수중 토네이도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 이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오, 허팝이 어릴 때는 이거 하나로 회전 회오리 토네이도 만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돌거든요. 야, 안 되네. 이야, 오. 그럼 허팝이 식용색소로 만들어진 빨간색 물을 먹으면서도 회전 회오리 토네이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한번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물병을 흔들면서 허팝이 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토네이도가 나올지 안 나올지. 자, 제발, 제발. 자, 간다! 이야!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야! 안 되네.